한때 육도행과 모든 미스들의 차크라를 지녔던 나루토는 사스케와의 마지막 전투 이후 쿠라마를 제외한 모든 미스들을 해방하며 자유롭게 만들어주었고, 또한 차크라 병기로 인식되었던 미스들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현재 보루토에선 각 미스들의 캐릭터 인형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루토는 육도와 미스들의 힘을 통해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강대한 차크라로 강력한 술법을 사용했고, 이어 사스케 또한 미스들의 차크라를 이용해 마지막 전투에서 나루토를 위협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미스들의 차크라를 통해 나루토, 사스케가 사용했던 최강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화경 사륜안에 동수를 모두 개안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힘 사스케의 스사노우는 차크라가 쿠라마의 형상을 잃은 모습인 나루토의 미수아에게 이전 마다라처럼 갑옷을 입힐 수 있는 위장 스사노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미수아 스사노우의 힘은 신미의 인지력이 된 오비토가 사용한 육도선인의 신검마저 부러뜨리며 오비토에게서 모든 미수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어 보루토에선 모모시키의 공격에 갑옷이 깨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격돌한 모모시키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한 파괴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육도의 힘을 지니게 된 나루토가 총 8개의 분신을 만들어 미수들의 특징과 속성을 이용해 만들었던 선법 초미수 나선수리검은 우치츠키 카구야조차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된 나루토의 최강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선법 용둔 나선수리검 하나조차 신수를 잘라버릴 정도의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한꺼번에 9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초미수 나선수리검의 무서운 점이고, 이 기술을 맡게 된 직후 카구야는 미스들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나루토의 차크라에 반응하며 결국 미스들이 분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윤회안을 통해 지폭천성으로 미스들을 묶어둔 사스케가 분산된 차크라를 하나로 융합해 탄생시킨 인드라 스사노우는 외도마상 대신 스사노우를 그릇으로 삼아 육도선인급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드라 스사노우는 차크라 형상의 쿠라마의 공격에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고 오히려 쿠라마의 팔을 소멸시키며 압도적인 전투력 차이를 보여주기도 해 확실히 이전 완성체 스사노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파워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드라의 환생자이자 윤회안을 개안시킨 사스케의 극강의 술법이자 최강의 기술인 인드라의 화살은 나루토를 정말 죽이기 위한 굳은 결심으로 모든 미스들의 차크라를 통해 강력한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나루토에게 발사하게 됩니다. 그 위력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고, 인드라의 화살을 사용한 사스케는 소량의 차크라만 남긴 채로 모든 차크라를 소비하게 되는 사스케의 최강의 기술로 그려졌습니다. 사스케의 인드라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 나루토는 육도의 선수를 통한 미수 차크라 모두 상태에서 지상의 거대한 자연 에너지를 모은 쿠라마 분신을 통해 받게 된 에너지를 사용하며 나루토의 최강의 기술 육도 초거대 나선 수리검을 발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육도 초거대 나선 수리검은 자연 에너지를 흡수한 후 각각 양팔에 선법 초대형 나선 수리검과 선법 거대 미수옥 나선 수리검을 만들어내 사스케의 인드라 화살과 격돌했고, 그 위력은 천재 지변이 일어날 정도로의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미스들의 차크라를 통해 강력한 기술들을 사용했던 나루토와 사스케는 지겐과의 대결에선 아무런 기술도 사용하지 못하고 패배했었는데,
과연 보루토에 들어와 최후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오치츠키 이시키를 상대로 이전처럼 강력한 기술을 선보이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진행될 최후의 전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